시장 소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 김학준 대리 오늘 금요일 같이 해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컨텐츠 어떠세요? 컨텐츠 좋아하죠. 좋아요? 네. 솔직히 저는 이제 아직은 뭐 만화책의 세대이긴 한데 이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웹툰이라고 하는 거, 웹소설? 네. 이게 좀 익숙치는 않아요. 근데 네. 굉장히 유료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게 이제 또 흥행을 하면은 영화나 드라마의 원작으로 제작이 되고, 그죠? 하여튼, 대단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뭐 흥행하는 뭐 그런 류의 웹툰이나 이런 게 있나요? 좀 보시는 거? 저도 웹툰보다도 넷플릭스를 거의 자주 영상으로? 보는데. 네, 그래서 웹툰은 잘 안 보는 편인데. 그래요? 넷플릭스는 워낙 좋아합니다. 하여튼 요즘 OTT 업체들 뭐 티빙이라고 하는 기업도 그렇고 어제 또 뭐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이제 많은 기업들이 합종 연행들을 하잖아요. 투자를 늘리고 디즈니 플러스가 아시아에 손을 뻗기 시작했는데 얼마의 규모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주 타켓은 우리나라인 것 같고 네. 굉장히 매력 있나 봐요.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디즈니 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네. 애니메이션? 네. 네. 그 세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뭐 세대를 네. 이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네. 보통 보면 이제 우리 고유의 브랜드인 뭐 튜니버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카르툰과 유니버스의 합성어니까 유니버스 그러면 또 메타버스 네. 이런 세계적인 관념 어떤 것들이 좀 진화하는 형태가 되고 있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공부가 많이 필요하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뭡니까? 메타버스 얘기하다가 저는 갑자기 현실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아니, 현실도 중요하죠. 네. 네. 요새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하더라고요. 그렇죠. 내일 또 기온 급감한다고. 네.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의류 업체들 가지고 왔습니다. 입어야죠. 네, 입어야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기업은 한세 시럽인데요. 한세 시럽. 네, 한세 시럽은 워낙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의류 OEM 업체고요. 신흥국 쪽에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히 이 베트남 비중이 높은데요. 베트남 비중이 6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베트남이 락다운을 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했었죠. 네, 근데 했었잖아요. 지금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푸는 모양이에요. 네, 맞아요. 이제 계속 묶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7월부터 계속 락다운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베트남의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OEM 업체들이 피해를 많이 봤었죠. 네. 그런데 이제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베트남 남부에 있던 공장 물량들을 베트남 이제 중북부로 올리고 중남미에도 얘네가 공장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중남미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매주를 보내면서 이제 선제 대응을 잘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적에 타격이 크지 않았던 모양이군요. 크기는 컸지만 좀 이제 피해를 줄였다라고 정도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베트남 록다운이 해제가 됐죠. 10월 1일부로 해제가 됐습니다. 남부 이제 18개 성 중심으로 락다운이 해제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현재는 공장 가동률이 8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공장 가동률도 12월 정도가 되면은 원래 캐파대로 100% 돌아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 이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중이고 수요를 봐야 되는데 이 한세 시럽의 수요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거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매출 비중이 85% 정도기 때문에 이 미국 의료 판매 회복세를 봐야 되는데 이 회복세가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수치로 보여지고 있고 그 수치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냐면 그 재고 비축 수요를 보면 됩니다. 이 리스타킹 수요라고 하는데 리스타킹. 네, 리스타킹 수요라고 하는데 이 스탁이 재고를 쌓는 네네네. 거잖아요. 다시 재고를 쌓는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의류를 판매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후속으로 팔 의류들을 이제 재고를 쌓아두게 되잖아요. 이제 막 금방금방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리스타킹 수요를 보면은 앞으로 수요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이 의류 리스타킹 수요가 지금 현재 견조하다. 그래서 지금 공급 이슈는 해결이 되고 있고 수요 또한 견조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날수록 한세 시럽의 실적 개선세는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배당 성향 자체도 뭐 주당 500원을 주는데 뭐 배당 성향도 높은 편입니다. 24% 정도 높은 편이고 배당 성향은 배당 성향이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시가 배당률은 2% 넘어가기 때문에 뭐 배당도 나쁘지 않다. 연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적도 봐야 되는데 2021년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전년 대비해가지고 물론 뭐 기저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작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2억밖에 안 났었어요. 근데 올해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266억 정도 나올 거기 때문에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130배 정도 이제 날 거다. 물론 뭐 기저 효과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명확하게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돼서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옷 입고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물론 벌거벗고 나갈 수는 없고. 추워지니까 좀 두겹 입어야 되고 두꺼운 거 네. 입어야 되고 네. 그런 신규 수요 창출도 조금 기대가 되고 네. 연말에 또 소비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미국도 네.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맨날 얘기하지만 맞습니다. 미리 지금부터 이제 막 주문하고 물류가 이제 워낙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돌 24시간 돌린대잖아요. 이제. 맞아요. 그래서 연관성이 또 여기가 또 되고 네. 그리고 기업을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기업을? 두 번째 기업 화승 엔터프라이즈. 화승 엔터프라이즈. 네,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는 한세 실업과 비슷합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 운동화 있죠. 네. 그 ODM 생산하는 업체인데. 대표적으로는. 네, 이 업체 같은 경우도 베트남 생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66%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번에 락다운 조치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컸었죠. 그리고 또 하필 공장이 호치민 근방에 위치를 해가지고 피해가 더 컸습니다. 네. 락다운을 베트남 남부 지역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호치민 시티가 베트남 남부에 있잖아요. 그렇죠. 베트남이 네. 좀 길쭉하잖아요. 네. 남부로 이제 길쭉한데 북쪽에 있는 게 이제 하노이고 네. 남부가 이제 호치민인데 그쪽에 공장이 있는 바람에 중간이 다낭.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었죠. 그래서 실제로 실적을 보면은 2018년 1분기 이후에 분기 매출이 2천억 미만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이번이 이제 최초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 적자도 이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감익 기조는 4분기까지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거 왜 자꾸 말하냐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단순히 말씀드려서 이제 끝이 보인다는 거죠. 이제 더 나빠질 게 크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 같은 경우도 실제로 선진국발 수요가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에서 그 베트남 정부 대상으로 락다운 좀 해제해달라. 네. 막 이런 촉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이 엉키면서 이제 중국이지만 물론 전력난도 가중되고 그래서 이제 네. 공급발 인플레이션 요 이슈가 크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뭐 부품들이 안 들어오니까 완제품 만드는데 다 어려움을 겪고 그게 이미 뭐 자동차 그다음에 핸드셋 다 영향이 있었고 그게 주가에도 선반영됐었고. 베트남이 리오프닝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제일 큰 수혜일 거예요, 아마. 말씀하신 호치민 쪽에 삼성전자 가전 라인들 뭐 30% 밖에 가동을 못 하다가 네. 이제 다 들어가고 돌리는 맞아요. 거죠, 막. 네. 생산하고. 네, 막 돌려야죠. 네, 막 돌려야죠. 네. 야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연말로 갈수록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맞출 겁니다, 네. 수요를. 그래서 공장 가동률도 이제 연말에 다 올라오고 하면은 감익 추세가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안 좋겠지만 내년 성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194%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아 그래도 이 작은 기업들이 아니군요. 저도 시가총액을 다시 봤는데. 아, 그죠. 예. 네. 한세 실업이 한 9천억 원, 뭐 1조 네. 가까이 되고, 화승 엔터프라이즈도 1조 원 시가총액이네요. 맞습니다. 두 개 다 1조 원짜리 회사들이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업 더 봤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기업은 한섬입니다. 한섬. 네. 한섬은 뭐 OEM이나 ODM 업체는 아니고, 자체 브랜드 생산해가지고 의류를 이제 내수 위주로 판매를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뭐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좀 많이 한섬에서 있습니다. 한섬에서 뭐가 나오나요?
한섬이 이제 남성 브랜드 같은 경우는 타임 업무, 아, 타임. 시스템 업무, 네네. 뭐 클럽 모나코 같은 아, 것들이 네. 있고. 김학준 대리처럼 이렇게 약간 호리호리 하신 분들. 네네. 저희는 그런 거 입으면 막 터져나가거든요. 네, 슬림핏이라고 하는데 예. 네, 저희는 조금 막 체형이 잘 안 맞아요. 희한한 체형을 타고났어요. 네. 점점 그 약간 오징어처럼 이렇게 네. 삼각형 마른 목걸로 체형이 변해가지고 네. 아 그래서 한섬은 네 뭐 여성 브랜드도 뭐 랑방 컬렉션 같은 것들도 있고 뭐 브랜드들 괜찮아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할 거 없이 실적이 너무 좋았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 이제 보복 소비로 인해서 판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9월 말에 추석 특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도 수요가 좋았고 추동 제품이 추가가 된 게 큽니다. 가을 겨울 이런 옷들이 나오면서 가을 겨울 옷이 마진이 크기 때문에 네. 추동 제품이 추가되면 실적도 좋았고 온라인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성장세가 좀 중요한 게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뭐 백화점이나 아울렛 같은 데 입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판매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마진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온라인은 그런 수수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올릴 수가 있다라는 아. 그런 측면에서 매출 기여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뭐 실적도 잘 나왔고요. 3분기 매출액이 뭐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정도 향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좀 싼 편이라서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9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시기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정리를 한번 하자면 일단 의류 업종을 쭉 봤고 물론 여기에 이제 가장 좀 대장격이라고 하면 F&F도 있긴 한데 네. 그거는 이미 인지가 된 거고 그 밖에 한세실업, 화승엔터프라이즈, 한섬까지 네네.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또 추위, 계절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특성은 리오프닝. 네. 요 두 가지를 합치면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것이 기대가 된다. 맞습니다. 자,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 개 다 보긴 그렇고 이 중에 이제 김학준 대리의 탑픽이라고 한다면 저는 한섬 말씀.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아, 다 얘기하더라고요. 네. 한섬 할까 한섬 할까 네, 말하면. 한섬. 네. 제가 자기가 선호하는 브랜드와 그 뭐 그게 당연히 한 뭐 그럴 수 있죠. 네. 네 어제도 양매수 들어오면서 네. 장대 양봉 수급이. 나왔으니까 네, 수급 좋았기 때문에. 네. 한번 보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도 조금 들어와주고 외국인 지분율이 28% 높네요. 한상. 네, 맞습니다. 네. 뭐 손해볼 장사는 안 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소문 얘기 들어봤고요. 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의 김학준 대리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